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좀 질문글을 하나 본게 있어가지고, 이 질문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저희 방치형 게임 같은 것들 보면은, 게임에서 레벨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1레벨일 때는 레벨업 비용이 1원. 1레벨일 때는 1원이 들었는데, 2레벨일 때는 2원이 들고, 3레벨로 올라갈 때는 4원, 4레벨 때는 5원, 아니, 8원, 8원이 되겠죠? 8원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레벨이 증가할 때마다 레벨업 비용이 늘어나는 것들을 흔히 보이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특정 A 레벨 곱하기 뭐 X가 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쭉 이런 직선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레벨업 비용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레벨 디자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로 가장 쉽게 지금 제가 만들어왔던 이 예시처럼 할수 있는 방법은 제곱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는 지금 기본 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밑을 2로 잡고 지수를 n으로 잡아서 레벨마다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레벨 1일 때는 레벨을 n을 지수를 0으로 잡아서 2의 0승이니까 1원. 그리고 1일 때는 레벨이 2일 때는 지수를 1로 잡아서 2원. 그리고 3레벨일 때는 4원, 8원, 16원, 32원. 이런 식으로 좀 쭉쭉쭉쭉 가면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확 레벨업마다 레벨업에 따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레벨 디자인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거는 상당히 간단해요. 이미 유니티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매스.파워 안 이쁘네요. 자, 매스점 파워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지수로 원하는 승수만큼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저희가 이렇게만 구하게 되면은 상당히 쉬울 텐데 저희가 뭐 방치형 게임 같은 거 많이 보게 되면은 돈을 한참 모아놨다가 뭐 9999만 뭐99999막 한참 돈을 모은 다음에 한 번에 1렙씩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뭐 1000레벨씩 올리거나 뭐한 3000레벨씩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레벨업을 여러 개의 레벨을 한 번에 할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는 이제 비용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파워로 2의 n승만큼 곱한 수들을 모조리 다 더해서 1000번을 더하고 3000번을 더하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만들면은 포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쪽에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밑이 2인 함수를 2인 수를 지수가 0부터 10까지 모두 더한 값을 계산을 해서 여기 value라는 곳에다가 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time은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2의 0승부터 플러스 2의 1승, 2의 2승, 점점점점 해가지고 2의 n승까지 모두 더한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를 잠깐 해보면은, 뭐, 2의 1승부터 해볼까요? 자, 2의 0승부터 1승까지의 모든 합을 구하게 되면은,
계산을 하는데 0.004초가 걸렸고요. 계산값은 3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뭐 10번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뭐 걸린 시간은 이렇게 들고 2의 0승부터 2의 10승까지 모든 값을 더하게 되면 204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고 계산이 됐네요. 자, 여기서 뭐 10승 정도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우리가 얼만큼 계산이 돼야 될지 몰라 가지고 우선은 100까지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2의 0승부터 2의 100승까지 모두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것도 지금은 숫자가 좀 안 나오긴 하는데 숫자가 뭐 그렇게 큰 수가 아니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다시 좀 넣어서 한 1000번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0승부터 2의 1000승까지 모든 숫자를 더하는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자, 0.01초가 걸렸다고 계산하는데 0.01초가 걸렸고 뭐 이렇게 이런 셀 수 없는 잘 못 세겠는데 뭐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의 0승부터 2의 1000승까지 모두 더하는데 0.01초 정도, 100분의 1초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그렇게 빠른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0.01초 정도면은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숫자를 올려서 한 2의 5000승까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면은 얘는 0.15초 정도가 걸리고요. 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죠. 5000까지도 0.15초 정도면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올려 보죠. 한 3만 정도까지 2의 0승부터 2의 3만승 셋넷 3만승까지 모든 숫자를 더하는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시간이 조금 걸리죠. 꽤 오래 걸리네요. 자, 끝났습니다. 자, 2의 0승부터 3만승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0초 정도, 9.69초 정도의 계산하는데 시간이 들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들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프로세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수식을 변경을 해서 좀 수식을 개선을 해서 만든 쪽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은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얘도 똑같이 2의 0승부터 1승까지 계산을 하는 데는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고 결과값은 3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얘도 10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얘도 뭐 2047 이렇게 잘 나오고 똑같은 아까랑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3만승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2의 3만승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도 동일하게 2의 0승부터 2의 3만승까지 모든 숫자를 더한 값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은 자, 눌렀을 때 바로 반응이 나오죠. 기존의 9.69초보다 훨씬 빠른 0.0089초 한 900배 정도? 한 800에서 900배 정도 빠른 결과값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속도 차이가 훨씬 확연히 나게 개선이 좀 되었고요. 혹시라도 이 결과값이 다를까, 계산값이 다른가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쪽을 보고 자, 여기 보이시는 이 결과값이 여기 텍스트 라벨에 찍히게 되죠. 아이고. 찍히게 되는데 얘는 첫 번째 앞자리 수가 158818로 시작을 하고요. 이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얘도 동일하게 어이구. 자, 얘도 동일하게 158818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좀 마지막 숫자도 동일한지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모든 숫자를 다
체크하기는 너무 숫자가 커가지고, 자, 마지막 숫자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얘는, 751, 그리고 앞에 1818, 751,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기존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들도 다시 또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자, 1818에 751, 그래서 동일한 값을 얻게 됐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